일단은 전원은 들었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. 이게 전에도 네. 자주 좀 그랬었거든요. 램이랑 그래픽 카드도 뺐다가 다시 껴봤고 그랬는데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. 얼마 못 간다. 간헐적으로 그래요. 라이젠이죠. 네, 라이젠. 보통 이거는 다 메모리 접적 분량이 맞아요. 이런 케이스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. 오버클럭 하려고 했는데 막상 샀는데 하지도 않고 그래서 벗겨주실래요 그러면? 메모리 문제가 맞아요, 그죠? 아니, 메모리가 아니다. 뭐 그러면 포켓, 보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힘들어지는데 방금은 딱 이것만 꽂아도 됐어요. 이게 뺐다가 지우기로 지우고 다시 꽂아도 얼마 없고 또 간헐적으로 계속 꺼지고 계속 부팅 안 되는 증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. 제대로 안 닦았을 수도 있고요. 끝이 안 좋으면 흔들 때 멈춰요. 이 정도로 흔들었는데도 안 멈춰요. 저번에 청소를 한다고 램을 살짝 건드렸는데 꺼지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4번은 아직 안 해봤는데 4번이 문제일 수도 있고. 저는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이게 조금 살짝 유행했었죠. 몇번 해보니까 와, 이거는 살 짓이 아니더라고. 서 때문에 또 여기 쿨러 간섭 생기더라고. 생각보다 때가 많아요. 닦은 느낌은 없어요. 힘 별로 안 들이고 그냥 닦았거든요. 네. 4번이 탁 바로 껐다 켜져 버리네. 이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이렇게 툭 치거나 이러면 탁 꺼질 수 있죠. 쿨러 택배로 받았어요? 네, 택배로 받았어요. 쿨러 휘었네. 휘었어요? 네. 4번 슬롯의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다. 1번, 3번 그럼 써도 되나요? 고장 나면 써야지. 이거는 두개다 괜찮아요. 이렇게 쓰시는 게좀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.